두 분의 사주를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쪽 분은 마음속에 너무 근심이 많아. 그리고 너무 괴로워.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도 있어. 맞지? 지금 본인이요, 엄마 아빠랑 지금 살고 있어? 엄마랑만 둘이서 살고 응,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지금 왠지 모르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느낌? 마음속에? 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 그리고 본인도 엄마한테 미안함이 느껴지고요. 근데 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이 조금 사람들로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그 생각 차이, 생각 자체가 다른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내 부모님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시점이다라는 공수가 나와. 그 말은 즉, 본인이, 지금 여기 친구분이라고 데리고 오셨는데, 난 그냥 일반 친구라고 보여지진 않거든, 절대. 어? 똑같은 여자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내가 봤을 때는 왜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맞아요. 맞아? 그러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 부모님이 지금 뭔가 가슴에 상처를 받고 본인이 죄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건내 딸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 돼 보이진 않고요. 응? 대답을 해주셔. 아, 네. 그 시기가 올해 조금 들어와서 얼마 안된 시기 같아. 네. 2021년 들어오고 나서 본인이 선포를 했나, 아니면 조금 뭔가 행동 부분에서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나.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엄마가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걸로 보인다. 응? 그리고 어머님이 원래는 올해 좀 많이 아파야 돼. 건강상으로 좀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사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찰나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가슴 앓이를 지금 하고 계셔. 몰랐어? 그런 것 같긴 응. 엄마 지금 엄청 많이 우울해하시고 계시고 있어. 그냥 세상 모든 게다 무너진 느낌? 근데 본인은 그거를 엄마랑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큰 거지. 근데 엄마는요, 내가 부모님을 느꼈을 때는 부모님 고집 굉장히 세게 느껴지거든요, 두분 다. 응?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야 되고, 내 딸이 좀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이지, 내 딸이 뭔가를 하겠노라라고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봐, 막 마음 넓게 그냥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부모님은 못 돼. 부모님 욕심이 조금 강하셔. 그리고 너무나도 똑똑한 내 딸이었기 때문에, 똑부러지고 너무 똑똑했던 딸이었기 때문에 내 딸이 저렇게 남들 눈에 좀 색안경 끼듯이 보일 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러신 것 그쵸?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말문이 막혔어. 본인이랑 대화도 많이 안할 걸? 같아요. 그냥 눈도 피하는 격이야. 왜? 낯설어. 내딸 같지가 않아. 갑자기. 무슨 하늘의 번개, 천둥번개 치듯이. 너무 힘들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게, 그렇다고서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엄마 생각대로, 아빠 생각대로, 아니야, 우리가 이해해주고 조금 자극시키지 않고 좀 내버려 두면 내딸 아이가 다시 옛날처럼 평범하게 일반 친구들처럼 생각을 바꿔줄 수 있겠다라고 엄마 아빠는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 또 바램이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야. 왜?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10대가 오기 전부터 뭔가 모르게 내 나만의 속에서 정체성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하셨거든? 그게 좀 일찌감치 그걸 깨우치기 시작을 했나 봐. 그치?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내 행동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깨우치기 시작을 했는데, 부모님은 그냥, 아, 우리 딸 아이가 딸이지만 남자아이처럼 그렇게 활발하구나, 남자아이의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만 했지, 진짜
여기 머리 쪽으로 어? 우리 딸 아이가 설마 아예 생각도 못했어. 이해 가죠? 네네. 근데 이거는 나도 내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내가 엄마라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진 못할 것 같아요. 엄마 또한 쉽게 달라질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안 믿고 싶어. 네. 안 믿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사이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신 거라면 본인 행동을 뭔가를 바꿔서 내 부모님을 설득을 하기보다는 여기 왜 부모님 고집도 세시고 아집도 세시고 본인들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그냥 쭉 가시는 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지게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지내왔던 딸처럼 너는 똑같이 지내 그냥. 이해가?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애교 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가 나를 밀쳐낸다고 똑같이 밀쳐낼 필요도 없어. 그냥 너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지내. 네 할 행동 똑바로 하면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가 서른 살이 넘어갔을 땐 그때는 좀 인정해 줄 일이 있어. 내 아이가 정말 그냥 조금 다른 생각을 지닌 아이구나 라고 인정해 줄 일이 있고 두 분이서도 그렇게 만난 지 오래돼 보이진 않아.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이제 막 갓 새록새록 한 그러신 것 같은데 이쪽은 조금 당당한 면이 있다. 네네. 어? 여기는 이미 그냥 좀 성향이 좀 다른 게 내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 창피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은 창피하진 않지만 보여지는 면으로 있었을 때는 조금 지금 주눅든 면도 많아. 내 부모님 사건 이후로. 아, 네. 그치? 네. 원래는 당당했던 친구네 주눅들어 있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 행동들이 더 과해지는 친구야. 맞아요. 저는 뭐 배째 뭐 어쩌라고 내가 이런 걸. 평소에 너무 많이 하던 말이라서. 뭐 어떡해 내가 이 생각이 이런데. 응? 그리고 본인은요 오히려 그렇게 더 빨리 트여지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부모님도 모르는 것 같진 않거든? 아, 어머니도 아세요. 그쵸? 왜냐면은 어머니랑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스무 살 때 만났거든요. 헤어지고 난 이후로? 네. 그냥 정말 6개월 때 떨어졌다가 스무 살 때 다시 만났는데 늦게 말해봤자 별로 좋은... 맞아. 네. 선입견이 이미 생긴 상태로 내가 그걸 나중에 후회 터뜨려봤자 더 멀어지기밖에 안 하거든. 그냥 차라리 있는 그대로 나를 갖다가 먼저 알리고 엄마랑 그렇게 친해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잘한 거야. 잘한 거고 두 분 다 본인도 그렇고 본인 어머니도 그렇고 성격이 그렇게 막 뭐 모질질 못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성격이 뭐 어떡했니? 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고 내가 대신 사라질 수 없는데 그래 너만 행복하고 너가 안 다치면 됐다라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약해져 있는 시점이야. 그 상태에서 본인을 아마 만났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본인한테 의지하려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 겁먹는 것도 있다. 아, 네. 그치? 왜냐면 본인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내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 갖고 있었던 게 본인을 만나면서 더 부각이 되고 있잖아. 왜 인정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가뜩이나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 가족들한테 지금 이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더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다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되잖아. 남들이. 내 부모님이. 나 혼자만의 문제였을 때는 나만 혼자 감추고 됐던 문제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본인이라는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이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끔은 무서워. 근데 당신 무섭다고 해서 안 하고 다시 남자 좋아하고 할 수 있어? 못해. 그러면 본인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왜 내 자신이 당당하지 않으면 남들이 손가락질 받았을 때 상처받는 건 나야. 근데 내가 당당했을 때 남들이 손가락질 하면 이 친구처럼 뭐 어때서? 욕해. 난 이런 걸. 어? 난 그래도 행복해. 라고 무시하고 살면은 본인은 행복한데
이게 나중에는 상처가 될까봐 겁이 난다. 이 친구한테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둘 사이가 삐그덕삐그덕 거릴 일이 생길까 난 겁이 난다. 왜 이 친구 마음 많이 넓은 친구야. 그러면서도 소심한 면이 있긴 있어. 근데 있는데 그거를 내비치고 싶지 않아서 행동을 더 과하게 하는 면도 있는데 좀 신중하진 못해. 그쵸. 조금 푸스대기 같은 면도 있는데 그쵸. 본인 반대 성향을 갖고 있어. 되게 신중한 거에 반면에 오히려 대범해야 될 때 소심하고 안 소심해도 돼야 될, 아니 안 대범해도 될 때 막 대범하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잘 조합해서 만나다 보면 두 분한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서로한테 줄 수 있는 관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우리 평생 갈 거예요 뭐 뭐 천생연분 어쩌고저쩌고 같이 살 거예요 이런 생각은 솔직히 없잖아. 그렇게 진짜 막무가내로 감정적으로만 행동할 두 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쁘게 잘 만나되 서로한테 그런 오히려 상처들만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당당해야지 내 부모가 더 빨리 인정을 해줄 것이고 내가 벌써 주눅들고 회피하고 만나는 것 자체에서도 행복감이 조금씩 잃어가면 그걸 누가 남이 인정해주겠어. 그치? 네네. 그리고 본인한테는 어쨌든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 항상 늘 있어. 아가 아니라 맞으면 맞다 네네. 아니면 맞아요. 아니다. 네네. 여기는요 그냥 당장 오늘 내일 즐거우면 좋은 거야. 약간 미래지향적이진 않아. 맞아요. 오늘도 좀 미래지향적인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없지는 없지. 그거는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지만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여기만 달려서 보고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맞아. 가면서도 나는 즐거워야 돼. 근데 이 사람은요 딱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냥 곧이곧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성향이 있어. 네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내가 저기를 가겠노라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가는 길에 있어서 본인 이 내 그 심리적인 그 문제 때문에 이거 포기할까 겁이 난대. 근데 그것만 잘 이겨내면 본인이 조금 뭔가 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배우고 있는 일 쪽에서 변화를 줘야 되고 바꿔야 되는 시점이 분명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꿔도 될 거야. 왜? 이 사람이 뭔가를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정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네. 근데 감당하지 않는 건 선택을 안 해. 네. 그러니까 뭐가 바꿀 일이 있고 진로 변경을 할 일이 있고 하면 무조건 바꿔요. 네.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내가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지? 그 단어를 바꾸는 거야? 아니 본인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거를 아 레즈? 어 네. 그거 뭐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갖고 막 놀리기도 하고 욕처럼도 쓰긴 했지만 뭐 실제로 이게 단어로 딱 증명되는 건 레즈비안? 그거밖에 없잖아. 그게 오히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일이 있다? 네 맞아요. 맞아? 네. 어? 맞아요. 네. 왜? 제가 이쪽 과거든요. 제가 이쪽 과가 뭐야? 이 여기 그 띵과예요. 띵과? 띵과. 게임. 네. 저는 그래픽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얘는 기획 쪽으로 갈 생각인 거예요. 아 본인은 게임 그래픽으로 지금 배우고 있고 이 친구는 기획 쪽으로 바꾸는 거야? 네네. 원래 뭔데? 원래 일본 학과에서 일본? 학과. 아 일본 학과에서 게임 기획 쪽으로 진로를 변경을 하고 싶고 이 친구는 그래픽 쪽으로 이미 배우고 있는 중이고 아 그래서 나중에 둘이 뭐 할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회사 그래 같은데 들어가기는 좀 힘드니까. 그치.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었지? 내가 이제 레즈비언 이게 왠지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왜 난 모르니까. 요즘 그 게임 업계가 이런 요소들을 차용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팬들을 모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게임을 만들 때 이런 네. 소재로 만들어서 네. 그러면은 런칭해서 뭔가 하는 게 있다고? 네, 나는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이미 보이니까? 이미 알려져 있고 아~ 그런 걸 많이 요소를 차용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퀴어 프렌들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해주고 취향적이 잘 맞다? 네. 어, 고개 니즈 팍 이런 거 해서 아, 잘 맞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뭔가 머릿속에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친구야.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남 기회관 갖고 내가 이거를 하자고 이거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거든? 본인 머릿속에 뭔가 펼쳐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배우려고 학과를 변경한다는 거잖아. 해! 할 수 있어. 잘할 것 같아. 네. 얘는 아이디어 보따리가 많고 맞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좀 보따리가 작아요. 즉흥적이야. 맞아요. 느끼는 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학과가 잘 맞는 거야. 본인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하기 누가 하라 그러면 생각하라 그러면 아우 짜증나. 무슨 생각이야. 맞아요. 그치? 그냥 미술 어떻게 이거 그래픽도 미술이랑 관련된 거지. 네, 저 그림 그리고 그치? 있어요. 그치? 어, 미술이랑 이런 것도 다 감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내 거를 표현하는 일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고 두 분이서 진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레즈비언 코드가 맞아서 만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어, 또 갈 수 있는 방향성 이런 게 또 얘기가 잘 맞고 두 분이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꼭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두 분의 인간적으로 살았을 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잘 만나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처럼만 본인이 네. 그냥 단순하게 그런 어 뭐 이걸 정신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네.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잖아? 네. 어 본인들은 꿈이 있고 내가 뭔가 목표의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쁘게 잘 맞나 봐. 네. 그러면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엄마나 아버지한테 표현을 했을 때 이거를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특별하게 달라지진 마세요. 네.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있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야. 네네. 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나도 처음 접해보거든? 이렇게 네. 가까이에서는? 아, 어. 네. 근데 나쁘지 않은데? 아니 예뻐. 생각들이 예뻐서 그런가 봐.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